쭉 보세요. 선인장이요, 종류가 엄청 많은 다듬농장이에요. 종류가요, 진짜 제가 하나하나 다못 보여드려서 그래.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다가 지금 영상 다시 찍잖아요. 인사말을 다시 했잖아요. 얘는 또 그렇게 여길 들어와서 봤어도 요런 애 처음 봤네. 아우, 근데 수영이요, 너무 이쁜 거야. 동그라면서 여기 입장이 요렇게. 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다듬농장은요, 제가요, 다 소개를 못해요. 이렇게, 어느 구석에도 애들이,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 그러게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머, 이런 애가 언제 있었지? 저도 항상 그래요. 어머, 얘가 언제 여기 이렇게 있었지? 그런답니다. 근데 지금 또 얘를 여기 보는 거예요. 근데 엄청 예쁘네. 아주 예쁘게. 어우, 완전 대품이에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거진 5, 60cm라고 보시면 돼요. 거진. 그렇게 대품입니다. 엄청 예쁜 아이가 여기 또 있네. 아우, 독특하죠? 입장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뺑 들어가면서 다 균일적으로 다 똑같이 이러고 있어. 아우, 너 너무 이쁘게 잘생겼다. 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옆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여드렸죠? 얘. 여기 옆에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이쁜 거야. 아, 제가요, 선인장을 기르다 보니까 선인장이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선인장에 꽂혔답니다. 자, 요렇게. 균일적으로. 요렇게 이쁘게 자라죠? 얘도 한 60cm는 돼. 근데, 보세요. 얘하고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하고. 얘는 요렇게. 가시도 없어, 얘는. 가시도 없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요렇게 있고요. 얘는 가시가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근데 얘는 가시가 있으면서 이렇게 가장자리 뺑 들어가면서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엄청 예뻐. 선인장 두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여드릴게. 두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근데 얘는 가시가 없어서. 아우, 얘는 가시가 어디 봐. 가시가 있나? 아, 있기는 있어요. 가시가 있는데 짧아. 길지가 않아. 얘처럼. 얘는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 가시예요, 요거. 얘가 가시인데 짧아. 어머, 세상에 예쁘다. 여기는 만지면 안 되나? 여기 한번 만져보고 싶네. 여기는 가시가 없어요. 여기는 가시가 없어. 근데 여기 옆에서 가시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자라 올라오면서 가시가 이제 생기나 봐요. 근데 두 아이가 이렇게 쌍둥이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네, 여기 다듬농장에 와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찌개 모양을 나타내가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죠? 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유, 이렇게 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문의하셔도 돼요. 이름도 여쭤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문의하셔도 되고, 그런답니다. 얘는 아주 농분에다 심었는데, 아니, 어느 분 기른 거 내가 봤거든요? 농분에다 심어 놨는데요. 엄청 멋있는 거야. 지금 얘 보세요. 얘가 요 기둥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일 이쁘게 안 나오네. 여기, 이렇게 수영을 이렇게 잡아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라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야. 아, 얘 이름 뭐더라? 생각이 날듯 하면서 이렇게 안 나네, 또. 정신이 이렇답니다. 정신이 이렇게 가끔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아유, 네, 제가 좋아하는 수박입니다. 쭉 이렇게 보여드려요. 예쁘죠? 땅 밑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자라는 아이들 있어요. 얘는 지금 여기 물줄때 흙이 튀어가지고 지금 색감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렇게 자라는 아이들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꼬맹이도 있네요. 이제 요런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물줄때 흙이 튀어가지고 조금 얼굴이 이쁘게 안 나오네요. 보세요. 여기 요런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요, 독특하고 지금 모양이 안 보던 애들,
그런 애들이 그렇게 있어요. 여기 다듬 농장은 그렇답니다. 네, 여기 밭에다 꼬맹이 애들 이렇게 심어서 기르시는 거고요.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 요런 선인장 보셨습니까? 네,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도 독특하죠? 얘 다 자구예요. 자구가 이렇게 다글다글 붙어 있어. 얘 누군지 몰라. 아무튼 제가 선인장은요,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은요, 이렇게 이름도 저 문자로 문의하셔도 되고,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여기 얘도 보세요. 얘도 독특하죠? 얘는 가시가 아니네. 그냥 입장이네. 이렇게 종류가요, 다돔 농장에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제가 다 못 올려. 얘는 또 뭐래? 얘는 치킨이래. 치킨 금호래요. 저기 제 이름표 있네. 어머, 얘 뭐지? 가시가 없이 요렇게. 거기서 얘가 가시인가? 아, 얘가 가시네. 얘는요, 이렇게 속에가 가시가 있고, 이렇게 입장 같은 아이가 이렇게 있네요. 얘도 또 특이한 아이네. 여태 여기 저 선인장 영상 찍어 보여드려도 이런 아이 안 보여드렸죠? 제가 다 못 올린답니다. 또 얘기하지만 제가 다 못 올려요. 이렇게. 여기도 또 이런 아이가 있고. 아, 예쁜 아이들 많아요. 여기는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예쁘게 나오면은 또 저 화방하시는 사장님들 오셔서 요런 밭에서 이렇게 요런 아이들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튼실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근데 이제 요런 아이들을 여기 농장에는 기르면은요, 이렇게 자라게 기르는 거예요. 아유, 예뻐요, 예뻐. 네, 예쁜 아이들 이렇게 쭉 보여드립니다. 어머, 얘도 수영이 너무 예뻐. 그죠? 아유, 아주 예쁘게 요렇게 있습니다. 아유, 네, 만져봐요. 네, 가시가 얘도 있네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선인장 계통 아이들이요, 남봉옥 종류 있죠? 그런 남봉옥 종류 아이들이 가시가 없고, 선인장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시가 다 있어요. 그죠? 저기 쭉 기드럽게 저렇게 큰 아이 보세요. 저렇게 어느 농장에 갔더니 저런 아이도 쭉쭉 해서 심어놨는데 이쁘더라고요. 저런 기다란 저 선인장하고 앞에 여기 앞쪽으로 둥글둥글하게 커다란 선인장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아이를 이렇게 배경으로 삼아서 이렇게 심어놓으셨는데 그것도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저기 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못 들어가서 미처 못 찍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 기둥이 기들한 아이 저기 보이시나? 저렇게 기들한 해가지고 얘 말고요. 저 뒤에 있는 아이 쭉 이렇게 쭉 쟤도 멋있네. 아우, 저기 뒤에 있는 아이도 보여드릴까요? 쟤도 멋있네. 이렇게 아주 멋지게 자란답니다. 그래서요, 다돔 농장에는 또 크게 또 저기 뭐야, 크게 식당 하시거나 인테리어로 이렇게 꾸며놓고 싶은 분들이 오셔서 저렇게 커다란 아이들은 데려가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조금 보여드렸고요. 얘는 이름표가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대호환 자연군생이래요. 자연군생이라는데 얘도 가시가 없네. 가시가 있긴 있는데 짧게 이 몸에가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아가 좀 보세요.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자구를 품고 있네요. 쟤도 수영이 너무 이쁘네. 이렇게 균일적으로 딱 이렇게 맞춰가면서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예쁘죠? 제가 얘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못 보여드려. 이 영상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 못 보여드려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쭉 보여드린답니다. 이렇게 제가 요렇게. 근데 여기 얘도 또 이쁘네. 여기 얘도 이렇게 이쁘게 요렇게 수영을 잡고 있네요. 꽃이 피면 또 이렇게 이쁘잖아요. 얘도 보여드릴까요? 짱구 같으네.
아우 얘는 뭐지?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그냥 진짜 짱구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위에 여기 생장점 있는 데서 자구를 품는 건지 저렇게 올망졸망 올망졸망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귀엽죠? 아이고 네 예쁩니다. 아유 얘도 작은 아이는 아니에요.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12cm는 될 것 같으네요. 그렇게 커다란 아이입니다. 여기는 다돔 농장이에요. 다돔 농장은요 도소매를 하십니다. 우리 화방 하시는 사장님 또 매니아님들 오셔서요 이렇게 오셔서 찬찬하게 보시고 골라가세요. 여기 이렇게 로비비아 요 아이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근데요 이렇게 수영에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기 쟤는 또 옆으로 또 가지를 뻗었네. 수영에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오셔서 이렇게 찬찬히 보시고 골라가세요. 그러면 또 멋진 화분에다 얘네들 식재를 해주면은 또 아주 관상하실 때 예쁘게 보실 수 있잖아요. 얘도 군생이네. 이렇게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노비비아가 꽃도 연 핑크로 아주 예쁘더라고요. 여기 꽃 하나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연 핑크로 그렇게 이쁘게 그렇게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이런 아이도 보여드릴까요? 얘도 이렇게 이런 데서 저는 이런 아이를 보질 못했어요. 얘도 지금 모처럼만에 이렇게 찍어보는데요.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얘도 보여드릴게. 이렇게 꽈배기처럼 틀어 올라가는 애. 이렇게 아우 선인장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꽈배기처럼 이렇게 틀어 올라갔죠? 얘 멋있네 얘. 예. 꽈배기처럼 이렇게 틀어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올라갔어요. 꽈배기가 아니라 스프링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 요런 아이도 있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름 밭에다 써놨네. 류리치아나래요. 류리치아나.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고 저렇게 큰 아이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좀 독특하죠? 얘는 지금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꽃이 예쁘죠? 꽃이 예쁜데요. 가시도 쭉 이렇게 보니까 멋있죠? 얘는 가시가 물이 드는 아이예요. 저렇게 위에 불긋불긋하게 이렇게 물이 들었죠? 다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근데 얘가요 꽃도 이뻐요. 여기 이 꽃은 지금 피고 졌는데요 꽃도 예쁘게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요 예수옥이래요. 여기 이름표가 하나 있어요. 얘 이름이 맞나 모르겠네. 저기 예수옥. 아주 이렇게 다돔 농장에는 이렇게 종류가 여러 아이들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또 많이들 이렇게 있답니다. 옵에서 완전 대품 군생이에요. 이렇게 예쁘죠? 근데 여기도 보세요. 쭉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있어. 쭉 아우 다글다글하게 아주 귀엽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얘도 다글다글해.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왕비 내신 금이에요. 복륜으로 이렇게 금이 나오면서 여기 금색이 더 노래진답니다. 쭉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무지 상아 환이래요. 근데 위에 이렇게 솜털같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예요. 여기서 이제 요 방울방울 요런 이렇게 여기 입장이 생기면서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렇게 생기나 봐요. 그리고 위에는 계속 그렇게 솜털을 이렇게 안고 있네요. 근데 얘도 귀엽네. 그죠? 무슨 우주볼 같아. 그죠?
여기 기둥에다 이렇게 접목해서 이렇게 길러 놓으셨는데 우주목 같이 그렇게 우주선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얘는 누군지 모르는데요. 꽃을 이렇게 폈습니다. 네, 예쁘게. 여긴 다 피고 지금 졌어요. 근데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꽃을 이렇게 피니까 또 아주 예쁘네요. 어머, 밍크 잘하는 것 좀 봐. 아우, 제가 얘 밍크 요 기둥에다 접목한 거 보여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줄을 쭉쭉 늘어뜨린 거, 그런 거를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얘 밍크 접목했을 때. 아, 너무 잘 커.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요 흙에 여기 심어져 있잖아요. 흙에 심어진 채로 이렇게 지금 자라는데, 어머, 너무 이뻐. 아주 뽀얗게 분을, 저기, 하얀 털이 나오면서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밍크예요. 저 속에도 있어. 저 속에도. 얘 누가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파서 주려고 이렇게 속에다가 해놓으셨지? 네, 저 속에도. 아유, 네, 밍크. 네, 밍크가 이렇게 접목했을 때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자란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얘는 누구지? 어머나, 또 독특한 아이 보여드립니다. 아, 우리 사장님 이름표를 안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다 말을 못해요. 이렇게. 근데 그냥 편안하게 문자로 문의하셔도 돼요. 아니면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제 이름을 알고 싶으시면은요 문의를 하세요. 아우, 근데 엄청 독특하고요 멋있어요. 색감이 이렇게 블랙색이 비슷하게 블랙색이 나면서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우리 선인장 좋아하시는 매니아님들은 이렇게 독특한 아이들 찾으시던데, 가시가 있나? 가시도 없어. 어머나, 근데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또 자라고 있네요. 제가 밭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은요 이렇게 좀 특이하고 독특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여기 기둥에다 접목해서 이렇게 기른 아이가 있네요. 얘도 아까 개 같으죠? 과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우, 근데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여기 하얗게 뽀롱뽀롱 나오는 애들 다 자구예요. 이렇게 또 심어놓으니까 멋있네요. 지금 화분이 이렇게 풀분이라 그렇지 멋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다고 보세요. 정말 멋있겠죠? 뭐 얘는 가시도 없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 얘도 보여드릴까요? 얘는 저번에 화분에 심어진 아이, 다람쥐 같다는 아이. 개 비슷하게 생겼네. 개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간에 이렇게. 아주 여기 수영을 이렇게 보여드릴게. 틀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철화로 틀어 가는 거 보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예쁩니다. 예뻐. 가시가 너는 있냐 없냐? 아, 가시가 그 억센 가시가 없고 얘가 가시인데 그냥 가시 같지가 않아. 이렇게 만져도 괜찮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네요. 요즘은 선인장들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다육이 많이 선호하시더니 요즘은 또 선인장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선인장을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여기 옆에 여기 또 있네. 근데 얘가 원래 몸체네요. 얘가 요런 아이가 철화가 된 거네요. 이렇게 철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노란 선이 예쁘죠. 제가 저번에도 요 영상 저기 화분에 저기 심어진 아이 보여드렸는데 여기 노란 선이 요 선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특징이에요. 얘는 아까 조금 전에 얘 보여드렸을 때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났었는데요 여기 또 이름표가 있어서 또 생각났습니다. 네, 용신목. 아유, 네, 정신이 없어요. 용신목 철화예요. 여기 얘네들 조그맣게 심어진 거 예전에 제가 영상 이렇게 심어서 재배를 하세요 그러고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아니, 잘 기르셔. 어쩜 이렇게 잘 기르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기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라기도 잘 자라네. 요런 아이들 이제 접목시켜가지고, 적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르는 거거든요? 심어가지고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자라. 얘 너무 멋진 아이 보여드릴게요. 용심목 철화가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얘 이렇게 멋있는 아이. 얘는 가시도 없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문양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얘 멋진 아이 또 보여드렸어요. 네, 다돔 농장에 와서 오늘도 이렇게 쭉 영상을 올려봅니다. 새설금도 저기 저렇게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군생으로 저기 쟤는 군생으로 저렇게 자라고 있어. 밭에서 자라니까 아주 자고를 엄청 잘 치고 있습니다. 여기 금인 아이도 있어요. 새설금. 아, 얘도 이름이 뭐던데 잃어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다돔 농장에 와서 오늘도 또 멋진 아이들 영상에 올려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날만 되세요. 어머나, 나 인사하는데. 얘 뭐야. 아니, 끝나려고 인사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놨잖아요. 쭉. 요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요 보세요. 적심해 놨는데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재밌습니다. 네, 여기 새아이가 지금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 어머, 얘꽃 어떻게 피지? 얘꽃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피는지. 아유, 네, 재밌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